가위로 뭔가 하시려나 본데? 그죠? 뭐 자는데 왜 일어나 봐요 승희씨. 뭐 하시려나 본데? 아이씨 왜 이래요 분위기가. 왜 자연인에서 스릴러야 지금. 이거 뭐예요 왜. 맞아 승희씨 머리 깎아주려고 이만 해주려고 그러지. 아 진짜로요? 어, 진짜지 그럼. 어, 왜 가위 눌리는 꿈, 그게 꿈이 아니었구나. 아. 근데 그게 사실이었네. 네. 뭐 해줄 건 없고 머리나 좀 살짝 다듬어주고. 아우 좋죠. 안 그래도 좀 약간 지저분해졌는데. 어 근데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그런지 별로 이렇게 안 건조한 것 같아요 진짜. 어 추우니까. 여기 앞에 내가 이불 덮어주잖아. 네. 아 이거 황금. 아 근데 어렸을 때는 참 이발소를 정말 많이 갔는데요. 그때는 어떤 머리가 유행이었어요? 그때는 장발이 유행을 했었지. 아. 지금 내 머리 단속하는 바람이 네. 조금 덕 좀 봤지. 아 그럼 사람들이 네. 너도나도 막 몰려들었겠네요. 그렇지 잘라야 되니까. 네. 왜 그 어릴 때는 왜 빨래판 이렇게 깔아주잖아요. 거기 위에 앉아가지고 막. 아 맞다. 그리고 머리 감겨줄 때도 빨래핀으로 막 감겨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빨래핀으로. 이게 우리 70년대, 60년대 이때는 이발소에서 이제 머리 깎고 머리 감고 가잖아. 다음 이발하러 올 때까지 안 감아. 그 정도로. 그럼 머리가 아주 찐득찐득해. 머리 이렇게 자꾸 자르면은 여기가 작은 욕막 뛰는. 아, 진짜. 그런 사람 많았어요. 너무 비매너다. 그럼 냄새는 풀풀 나고 바로 코앞에다 대고 하잖아. 그니까요. 응? 아. 설마 지금 승희 씨 얘기 아니죠? 가끔 이렇게 이발도 하고 자연인 얼굴도 볼 겸 놀러 오는 지인들도 있대요. 이쁘게든 나 한번 걸. 아, 네. 원래. 오! 원래 솜씨가 좀 있어서 이쁠 거야. 어, 멋있는데? 인물이 사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아 다행이네 마음이. 아 산속의 가위손이시네요. 산속에.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예 17,000원. 17,000원이에요. 가기 전에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꼭 잊어먹지 말고.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아 감사합니다.